2021년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 엔터테이너를 찾는 미스 골프스타. 끼와 재능, 골프 실력을 겸비한 여성 골퍼들의 신개념 골프 오디션 미스 골프스타. 총상금 3,000만 원 플러스 유플러스 골프 홍보 모델의 기회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선발되는 대한민국 골프 오디션 곧 시작합니다. 우주는 천사가 아닙니다. 타이거 우즈가 세계를 시끄럽게 한 그 섹스 스캔들이 있었죠. 너 누구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네 등에 코 꼽는다 이렇게 배웠고, 가서 밟아서 심장을 꺼내와라, 굉장히 마약 속 진통제, 수면제 이런 것들을 다섯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서 약간 가필드 같지 않았어요? 눈이 이렇게 반쯤 감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이제 비싼 어떤 비밀을 지켜주는 이런 여자들을 만나다가 동네에 사는 여대생, 그리고 동네 와플집 직원.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골프 전문 기자 성호준입니다. 뭐 저한테 골프가 뭔지를 알려준 선수죠. 사실 한국 스포츠 저널리즘이 누가 이겼다 졌다, 누가 뭘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거를 알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주는 2004년도 제가 골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연히 우주가 한국에 어떤 스킨스 게임을 하러 왔다가 이제 일본 대회까지 갔고, 저는 우주를 보면서 저 선수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주를 굉장히 깊이 관찰을 했고요. 우주가 나오는 대회는 뭐 새벽에 거의 다 봤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닌다고 이제 와이프한테 엄청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우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운동선수의 수준을 넘어서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것도 현대 셰익스피어? 우주의 드라마는 뭐 정말 장쾌하고 스펙타클한 것도 있고, 어떤 마이너리티가 이 메이저리티에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섹스 스캔들 같은 미셀러니아스한 부분도 있고, 어떤 인간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 예, 웃긴 것도 많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타이거 우즈라는 걸 썼겠습니까? 아마 못 썼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썼다 그러면 뻥치고 있네,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로서 타이거 우즈라는 소재,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 타이거 우즈의 어떤 수많은 깨지기 힘든 기록들, 이런 걸 갖고 산 데서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우주의 모습에 제 내면을 투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서 이 스포츠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스포츠 저널리즘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이름은 몰라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저 대회 2011년인가 제가 마스터스에서 우주를 계속 쫓아냈어요. 근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저한테 말을 붙이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 놀래가지고 예, 화장실 갔다 왔다. 어쨌든 이제 우주가 저를 여러 번 본 적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기자 중에 저렇게 좀 집요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아마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를 당연히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면 알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우주는 천사는 아니고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인생을 강하게 산 사람이어서, 너 누구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네 등에 칼 꼽는다 이렇게 배웠고, 가서 밟아서 심장을 꺼내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전성기 때는 친한 동료들은 공을 잘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거나 굉장히 어떤 경쟁심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짐 퓨릭이라든지 스티브 스티리어라든지 이런 선수들하고만 이제 같이 놀았고, 경쟁이 될 만한 필 미켈슨, 어니엘스, BJ 싱 이런 선수들은 키가 다 193에 공도 되게 멀리 치고 이런 선수였거든요. 내가 만약 친하면 저 선수가 나랑 공 같이 칠 때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강한 선수였던 선수가 허리가 아프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심한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로리 맥킬로이한테 메시지를 보낸대요. 나 지금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어. 너 지금 뭐하냐? 그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거나 새벽 3시에 일어났거나 그런 거죠. 나중에 우주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잠들어서 이제 경찰에 적발됐을 때 그때 알코올이 아니라 굉장히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이런 것들을 다섯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고를 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들을 극복하고 2019년도에 마스터스 우승했을 때는 아, 정말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유년기에 어떤 학대 비슷한 것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성과도 이뤄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수인 마이클 잭슨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했고 그래서 최고에 올랐지만 정말 자신은 외로웠고 저는 우주의 섹스 스캔들도 약간 그런 거라고 봐요.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쫓아간다. 처음에는 우주가 마이클 조던이나 찰스 바클리 같은 어떤 흑인 스타 선수들한테 끌려서 야 스타 선수 이런 거 해야 돼. 어떤 여자들도 알게 되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굉장히 비싼 어떤 비밀을 지켜주는 이런 여자들을 만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퍼블릭한 데로 가요. 동네에 사는 여대생 그리고 동네 와플집 직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 걸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속마음에 있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내 속에 있던 외로움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고 이걸 풀고 싶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증오 경쟁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주가 허리가 아파서 정말 명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인간의 의미를 알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2019년도 우승했을 때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우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전혀 안 했고요. 전혀는 아니지만 안 했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제기를 한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이거 우즈니까. 예. 나머지 것들이 너무 안 좋았고 우주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이 딸은 축구를 하고 아들은 골프를 하는데 같이 나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내 훈련할 시간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뭐 골프장 디자인 사업도 하고 레스토랑 사업도 하고 또 돈이 많아요.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 났을 때 약간 가필드 같지 않았어요? 눈이 이렇게 반쯤 감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재기를 한다? 사실 정상적으로 골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주는 끝났다라고 다 얘기를 했을 거고요. 예. 거기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주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 정말 어떤 탤런트, 어떤 클래스 같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느꼈죠. 우주는 경기 때 일부러 상대를 기죽이려고 뭐 여러 가지 작전을 쓴 사람이고 근데 저는 2018년도 마스터스 가서 이렇게 연습장에서 놀랐어요. 우주가 부탁도 안 했는데 뒤에 앉아있던 이제 장애인한테 장갑을 벗어가지고 사인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주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우주는 어린이한테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인을 해주면 이걸 가지고 내일 이베이에서 판다. 나를 갖고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남한테 뭘 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너는 최고기 때문에 너는 돈 낼 필요가 없어. 너는 다 받는 게 당연해. 너는 세상이 선택된 자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주가 아프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2019년도 우승했을 때 선수들이 나와서 기다렸고 도열을 해서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우주가 우승 경쟁하면 선수들이 막 제 떨어져야 되는데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거의 부활해서 나온 사람처럼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었죠. 집이 이제 플로리다주 부자 동네인데 15,000평 되는 되고요. 거기에 그린이 제가 알기로 4개 정도 있는데 그린이 다 잔디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대회에 나가도 그 잔디에 맞는 데서 연습을 하면 되고 벙커도 다르고요. 180야드 정도 되는 샷을 칠 수가 있고 건물 안에 그 안에서 비 오면 거기서 이제 샷을 연습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수영장도 2개가 있고 요트장도 있고 일종의 마이클 잭슨 아까 얘기했는 마이클 잭슨이 네버랜드를 만들었잖아요. 네, 자기의 어떤 꿈의 동산 타이거 우즈도 일종의 자기의 골프 네버랜드를 그 집에 만들었다라는
예, 우주는 약간 자기 몸을 혹사했어요. 예, 왜냐하면 어릴 때 이제 골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주니어들이 10대 중고등학생들이 골프는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부자 노인네들이 뭐 치는 건데 우주는 골프를 했고요. 특히 우주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더 골프할 사람이 아닌데 우주 골프 선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구나 뭐 풋볼이나 이런 거 해야 정말 선수지 골프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주가 골프를 하면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했고요. 러닝도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웨이트를 했고요. 다치는 것이 일종의 선수로서의 자랑이고 내가 진짜 스포츠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달았는데 가장 극단적인 예가 2008년도 US 오픈이죠. 무릎 십자 인대가 나가서 없었어요. 근데 우주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고통이 있는 거하고 진짜 부상은 다른 거다. 고통은 이길 수 있다. 뭐든지. 근데 내 다리가 부러져서 이게 거동이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십자인대가 없어서 무릎이 갈려가지고 아픈 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우승을 했죠. 토리 파인스에서 그 당시에 가장 긴 US 오픈이 그렇게 어려운 가장 어려운 골프장인데 가장 긴 코스였고 거기서 18홀 연장을 했고 그것도 안 돼서 또 연장을 또 했고 그걸 이겨내면서 우승을 했잖아요. 인간 정신의 정말 극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11년 동안 메이저 우승을 못했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009년도에 어땠는지. 그때 우주 집 앞에 방송국 차들이 막 중계차들이 막 줄을 섰고 헬리콥터 방송 헬리콥터 날아다니는데 2001년도 9.11 테러 때보다 우주의 그 섹스 스캔들 때 뉴욕의 타블로이드 신문에 일면 나간 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았고 컴퓨터 해킹 당해가지고 나체 사진이 또 나가고 예, 여러 가지로 이길 수 없는 웬만한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우주가 이겨냈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떤 우승이냐면 정말 압도적으로 힘으로 눌러서 근데 2019년도 우승은 어떤 기술로 이긴 거예요. 스타는 힘이 빠지고 늙고 이럴 때 정말 진가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고 97년 우승할 때 그 옆에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2019년 우승할 때는 아들하고 안으면서 정말 우는 모습은 정말 인간의 인생이 어떤 건지 골프가 어떤 건지 다른 스포츠에는 나오기 힘들잖아요. 44세 그렇게 큰 데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골프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타이거 우즈는 정말 불세출의 스타이고 저는 타이거 우즈와 함께 한 시대를 산 것이 굉장히 기자로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봤죠. 예, 안쓰러웠고요. 우주도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3라운드 때 허리가 좀 아파서 약간 쩔뚝거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주가 정말 2019년의 우승은 마지막 불꽃을 피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회 중계 때 이랬어요. 중계하다가 중간에 끊었어요. 티샷이 물에 빠졌고 서드샷이 다시 물에 빠졌는데 그러면서 다섯 번째 샷은 이제 벙커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을 중간에 끊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방송사도 와 우주가 저렇게 하는 것까지 보는 것은 정말 안쓰럽고 처참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열타를 친 걸 보고서 우리의 시대가 좀 저물어간다. 타이거 우즈 시대가 저물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주가 그 다음 6홀에서 버디 5개를 잡았지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주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 엔터테이너를 찾는 미스 골프스타 총상금 3,000만 원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로 선발되는 대한민국 골프 오디션 곧 시작합니다. 네, 메이저 대회에서 뭐 아시아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제 2009년도 양용은 혼자고요. 2020년에 콜린 모리카와가 우승을 했지만 국적은 미국 선수여서 사실 양용훈이 유일한 아시아 선수 우승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용훈의 우승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 이전까지 타이거 우즈가 한 번도 메이저 대회에서 역전패를 당한 적이 없는데 양용훈이 역전승을 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우즈랑 경기하면 아 우즈가 다음 팟5를 해서 분명히 버디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돼. 굉장히 앞서가다가 스스로 약간 다리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양용훈 선수는 굉장히 우직하게 지금만 보고 경기를 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주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주는 경기하면서 상대 선수한테
굉장히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홀 티잉 그라운드에 좀 늦게 갑니다. 갤러리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면 박수가 끝나기 전에 티샷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선수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쳐야 되는 홀인데 우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다른 선수의 드라이버보다 거리가 더 나가요. 다른 선수들은 굉장히 그때부터 압박감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양용훈한테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 압박을 가했는데 양용훈 선수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용훈 선수가 더 이길 수 있고 양용훈 선수가 정말 이렇게 대단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타이거 우즈가 세계를 시끄럽게 한 그 섹스 스캔들이 있었죠. 그거에 영향을 조금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양용훈 선수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자체는 정말 한국 골프사에 길이 남을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CJ컵에서 굉장히 초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서 대회를 여는데 우주는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날 춥고 이러면 몸이 안 쓰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회 와서 경기를 하는 게 좀 모험일 거고 우주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대회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정말 몸을 아끼고 아껴서 메이저 대회 4개랑 또 나가야 되는 대회가 있어요. 자기가 주관하는 대회. 현대차에서 하는 이제 제네시스 챔피언십 오픈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재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 몇 개, 또 우주의 대선배인 잭 니클라스가 하는 메모리얼, 아놀드 파머가 하는 인비테이셔널, 이런 대회 몇 개 나가야 되면 나갈 수 있는 룸이 서너 개밖에 없는데 그 아까운 3개를 그 추운 거기에 나와서 대회를 할지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오직 은퇴를 하고 나서는 한국에 이런저런 뭐 사업차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골프의 4대 메이저 대회와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골프 전문기자 성호준이었습니다.